쿠바는 원래 스페인 식민지였습니다. 그런데 미소전쟁 이후 스페인은 쿠바와 필리핀, 푸에르토리코를 미국에게 넘겨줬는데요. 이로 인하여 쿠바는 미국의 실질적인 지배 아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당시에 쿠바에 강경한 통치를 실시했는데요. 1902년에 명목상 독립을 시켜주긴 했지만 내정 간섭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실제로 쿠바 내에는 플랜트법이라고 있었는데 이 플랜트법이 무엇이냐면 쿠바 내에 미국이 군사기지를 설치할 수 있는 권리와 쿠바에 대한 내정을 간섭할 권리가 포함된 법안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쿠바 내 대다수의 생산시설이나 산업은 대부분 미국 자본에 의해 노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쿠바는 독재정부가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쿠바인들의 목소리를 짓밟고 있는 상황이었죠. 쿠바에서 민중들의 불만이 정치권과 노조를 통해 조직적으로 확산하게 되었는데요. 쿠바 정부에 납득할 수 없는 권력욕은 민중들의 불만을 가중시켰고 여기에 친미적인 태도를 보이니 미국의 지배에 오랫동안 신음하던 쿠바 민중들에게는 엄청난 역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그 상황에서 나온 것이 바로 피델 카스트로였습니다. 피델 카스트로는 이후에 혁명을 성공시키면서 쿠바를 공산화시켰죠. 그렇다 보니 미국은 갈등에 불이 떨어지게 됩니다. 바로 앞마당이 공산화가 되었으니까요. 심지어 피델 카스트로가 정권을 잡고 제일 먼저 미국계 기업과 대지주의 토지를 몰살하다 보니 쿠바 내 미국 자본들이 모조리 쿠바 정부에 의해 빼앗긴 위기에 처해지게 됩니다. 물론 카스트로가 처음부터 공산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쿠바 개혁을 위해 실행한 급진 정책들은 미국이 그를 공산주의자로 의심하게 만들었고 이런 이유로 미국이 쿠바와의 세상무역 협상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자 카스트로는 미국계 기업과 대지주의 토지를 몰살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군비를 강화하면서 미국을 위협시켰죠. 물론 미국과 1대1로 싸우면 당연히 쿠바가 지겠지만 전쟁을 하게 되면 미국도 큰 피해를 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거기다가 소련도 쿠바를 지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미국에서는 1960년부터 쿠바에 대한 레짐 체인지 전략을 생각하게 됩니다. 실제로 쿠바의 독재 정권이었던 바티스타 정권도 미국의 지원을 드미었고 무혈 쿠데타로 집권시킨 것이었죠. 이미 전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1960년부터 CIA에 의해 마이애미에 거주하는 1500명의 쿠바인들을 대상으로 과테말라에 있는 군사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만 그해 5월에 유투 정찰기 격추 사건이 발생하면서 미국이 외교적으로 궁지에 몰리게 되었고 무모한 레짐 체인지 전략은 오히려 미국의 이익에 반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이 계획 자체를 무리한 연기시켜버립니다. 이후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는데요. 이 작전은 CIA, 백악관, 국무부, 국방부까지 개입된 상태여서 엎어버릴 수도 없는 논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존 F. 케네디가 너무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또 노스우즈 작전이라고 있는데요. 노스우즈 작전은 자국 여객기와 자국 도시에 대한 테러를 자작극을 통해 일으켜서 이것을 쿠바에 뒤집어 씌우고 쿠바를 대대적으로 침공한다는 내용의 작전이었습니다. 당연히 존 F. 케네디는 이런 황당한 작전을 받아들일 리가 없었죠. 그래서 그나마 정상적으로 보였던 피그마 침공 작전을 승인하게 됩니다. 이때가 대통령직에 오른 지 세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차차 진행이 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자꾸 어디서 이 정보가 새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뉴욕타임스에서 미국이 쿠바에 대한 군사행동을 할 것이라는 보도를 하기도 했고요. CIA 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쿠바의 공산정권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죠. 심지어 쿠바에서는 미국의 지원으로 지속적으로 사보타주 공작이 있었기 때문에 쿠바는 전 해안선을 철통같이 감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1961년 4월 15일이 됩니다. 마침내 피그만 침공이 진행이 되죠. 첫 시작은 A-26 공격기들이 쿠바 공군기지를 공습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침투 병력은 1500명 규모였죠.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합니다. 공습을 하고 재공습을 계속 진행해서 쿠바군의 항전 의제를 꺾어버려야 하는데 1차 공격이 만족을 해버린 거예요. 당시 미국은 1차 공습을 했는데 재공습을 해버리면 미국이 이 공습을 하고 있다고 전세계에 알려질 것이고 이러면 국제사회의 질타를 받을 테니 1차 공습만 하자라는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물론 앞서 말한 것처럼 미국에서 계속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국제사회는 전부 다 미국이 했다는 걸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이렇다 보니 1차 공습만 하고 그대로 1500명이 쿠바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바로 피그만이었죠. 피그만은 수도 하바나에서 남쪽으로 약 150km 정도 떨어진 해변이었습니다. 미국은 경비가 산만 하바나 주변 북쪽 해변에 상륙하면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고 판단했고 비교적 안전하다고 판단한 피그만에 상륙하여 하바나로 진격할 작전을 세웠는데요. 문제는 이 150km를 어떻게 주파해요? 보병만으로. 거기다가 이미 쿠바도 미국이 상륙 작전을 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서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공습을 하자마자 바로 전면전을 선포하고 전거에 총 동원령을 선포해버려요. 그리고 기존에 미국은 1500명을 쿠바에 침투하여 반정부 성향 인사들과 함께 봉기를 일으킬 계획을 세웠는데요. 쿠바 정부는 그것도 알고 있어서 반정부 성향 인사 10만 명을 긴급 체포하고 모두 구금시켜버립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피그만 침공과 더불어서 반정부 인사들의 폭동과 소유사태가 일어나야 했지만 모두 차단이 되어버렸죠. 그렇다보니 쿠바 섬에 미국이 보낸 병력 1500명만 남는 상황이었습니다. 쿠바군은 1500명의 10배인 1만 5천명을 동원해 해안에 봉쇄해버렸고 최정예 특수부대와 T-34 전차까지 투입하여 이 1500명의 병력들을 몰살시켜버립니다. 물론 이 1500명들도 정예부대라서 쿠바군도 꽤 큰 피해를 입었으나 10배가 넘는 병력차를 이기기에는 많이 힘들었죠. 그렇다보니 전투에서 1500명 중 100여 명이 전사했고 남은 병력들은 모두 포로가 되었습니다. 쿠바 정부는 포로가 된 인물 중 주동자급 인물들을 모두 처형시켜버렸고요. 미국은 그때 당시 5,300만 달러 상당의 의료품을 쿠바에 제공해주고 더욱 포로들을 석방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인해 쿠바의 카스트로 정권
반정권을 더더욱 단결했습니다. 반정부 인사들을 이 침공을 명분으로 모두 추청했으니까요. 게다가 케인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집권 측에 크나큰 정치적 타격을 받게 되었죠. 심지어 CIA 해체까지 거론할 정도로 큰 정치적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쿠바는 미국을 혼자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소련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데요. 소련은 쿠바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하게 되었고 이데올로기적 목적과 공산주의 확산이라는 세계적 목표를 바탕으로 쿠바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쿠바에 미사일을 배치하려고 시도를 하게 되죠. 이는 후에 제3차 세계대전으로까지 번질 수 있었던 쿠바 미사일 위기로 확대가 됩니다. 미국의 피그만 침공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